네,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선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크리스천이 먼저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선거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김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54.2%였습니다. 이 가운데 20, 30대 투표율은 각각 17%와 21.2%로 젊은 층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계는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투표 독려에 나서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기보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달 초 발족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투표장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는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먼저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뭐한 30%다라고 했을 때그 투표율로 뽑힌 어떤 국회의원의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투표율이 높아서 우리들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교회가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리스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독교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따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TV 뉴스 김정은입니다.